단 한 번 다녀왔어도 마음에 그 향기가 남아 한 번쯤 다시 찾고 싶은 곳이 있다. 따뜻한 어머니 품의 내음처럼 마음에 차오르는 향기가 있는 곳. 천년의 염원을 가슴에 모아 온몸을 향불로 태우고 있는 보살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주는 부처님이 있는 곳. 월정사 절마당에서 오대산의 향기를 만난다. 누군가는 오대산을 일컬어 백두대간에 핀 연꽃이라 했다. 한겨울 추위에도 오대산 다섯 봉우리는 포근하게 피어있는 연꽃처럼 손님을 맞는다. 오대산은 금강산을 그리러 가던 조선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의 발길을 네 번이나 잡았던 산이기도 하다. 금강산까지 갈 길은 먼데 오대산의 아름다움이 그에 못지않아 붓을 들 수밖에 없었던 단원 김홍도. 그는 오대산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김홍도 또한 걸었을 오대산 입구 월정사 일주문. 마음의 달을 세우고 정진하는 수행처 월정 대가람 속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온갖 새소리와 물소리, 따사로운 햇살이 살포시 일상을 잊게 하는 천년 숲길. 한국의 3대 전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오대산의 본사인 월정사에 닿는다.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이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자장율사를 통해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자장율사는 중국 오대산에서 친견한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신라 땅의 오대산을 찾아내 문수성지로 삼았다. 그 후 월정사에는 걸출한 스님들이 대를 이었다. 이곳 월정사는 원래 이제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처음 조성할 당시에는 작은 초막에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특히 고려시대에 팔각구천석탑을 중심으로 크게 이제 중창이 되는데요. 특히나 원나라 때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월정사가 전소가 크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 월정사는 그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에 의해서 다 이제 불에 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탄어스님, 만화스님께서 이곳 월정사를 다시 그 대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또 중건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이 우리 월정사의 또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어찌 순탄하기만 했을까. 월정사도 비켜갈 수 없었던 굴곡진 세월 속에 장엄하게 자리를 지켜온 문화재가 있다. 석조 보살 좌상과 함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이다. 높이 15.2m. 우리나라의 팔각 석탑 중 가장 크고 우아하다. 버선코처럼 살짝 들린 팔각 지붕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상륜부로 이어진다. 월정사 팔각 구충 석탑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석탑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유는 석탑이 조성된 시기에 있다. 우리도 옷을 입을 적에 각 시기마다 그 시대 유행이 있잖아요.
월정사 8가 9층 탑처럼 층이 많아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서는 이런 스타일의 탑은 통일신라 때는 잘 안 만들어져요. 고려시대 와서 많이 만들어져서 신라 때까지 모든 기술은 다 완성이 됐어요. 고려시대에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푸는 방식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니까 뭐든지 보급이 많이 되면은 그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김치가 처음 먹을 때는 몰랐지만은 널리 보급되면 예를 들면 전라도 맛이 있고 경상도 맛이 있고 서울 맛이 있는 것처럼 이 탑도 보급이 되다 보면은 이것이 북방식인지 신라식인지 백제식인지 그 전통에 가거든요. 근데 이 월정사 8가 9층 탑은 한강 이북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전통의 탑이에요. 신라의 석탑 기술을 바탕으로 다각형의 다층 석탑으로 발전했던 고려시대. 월정사 8가 9층 석탑은 특히 고려시대 불교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단은 각 면마다 연꽃을 새겨 넣어 마치 부처님의 연꽃 대좌처럼 보인다. 구층으로 높게 쌓아 올린 탑신은 올라갈수록 폭을 좁게 하여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느낌을 더했다. 각 층마다 몸돌과 팔각 지붕들은 각각 다른 석재이건만 한 몸처럼 조화로운 모습이다. 1층의 사면에는 네모난 감실이 하나씩 있고 남면의 감실이 가장 크다. 팔각형 몸돌은 모서리마다 추녀 끝이 솟아있어 그 끝마다 풍경이 달려있다. 부탑의 격조를 한층 더해주는 것은 흐트러짐 없이 하늘로 뻗은 상륜부다. 마치 장엄한 왕관을 쓴 듯한 금동 장식은 부탑의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절정에 이르게 한다. 바람의 향기를 전하는 듯한 풍경 소리를 음미하다 보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에 젖어든다.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애당초 인도에서 탑을 세울 적에는 탑이 반구형이었어요. 그리고 반구형으로 되니까 거의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고 그래서 그런 탑으로 시작을 해서 탑 앞에 들어온 입구에 문을 만들었어요. 담 네 귀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문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 온 세상의 중심에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부처님을 유고를 모신 사리도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 부처님 계신 곳은 그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답은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원형에서 최초로 그 면분화를 한 것이 최소한의 면분화를 한 것이 이제 팔각탑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팔각은 바로 여기는 세상의 중심, 부처님이 계신 곳,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월정사 경내에 부처님이 계신 곳, 팔각 9층 석탑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원래 월정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의 초막으로 시작해 고려시대까지 문수사로 불렸는데 몽고와 전쟁 후에 월정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탑의 위치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원나라 때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월정사가 전소가 크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고려 말 조선 초에 이 월정사가 다시 크게 중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석탑을 중심으로 지금의 가람이 어느 정도 윤곽이 조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월정사의 가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단원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내에 있는 월정사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처럼 석탑과 그 뒤에 본당인 그 적광전과 이 주변을 아우르는 이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도 원형을 유지했던 팔각 구층 석탑을 사람들은 영험하다 칭송했다. 과연 그 영험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팔각 구층 석탑을 향해 무릎 꿇은 석조 보살 좌상에서 어쩌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천년 전 석탑과 함께 태어났던 진품이 이곳에 없는 이유에 그 단서가 있다. 현대사의 큰 아픔이었던 한국전쟁 당시에 이곳 월정사가 큰 피해를 봤었죠. 그때 화마가 심해졌고 이 불길 속에서 이 석탑도 화마 속에서 연질이 연화되고 균열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상륜부의 금동보제 보면은 그 총탄이 지나간 흔적도 보일 정도로 전쟁의 상흔이 잘 남아 있거든요. 이후에 그 1970년 초반에 이제 이 석탑의 이 훼손 상태를 다시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해체 수리 복원 해체 수리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석탑에게도 질곡의 세월이었나 보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진 석탑을 복원하기 위해 해체 수리 작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팔각 구층 석탑에서 12점의 사리 장엄구가 발견됐다. 등 뒤에 신광을 비추는 은제 도금 열의 입상과 청동으로 만든 사리 외합, 중국 절강성 만불탑의 사리합과 비슷한 은제 내합, 중국식 수정 사리병, 꽃무늬와 물고기알 무늬가 빼곡한 금동제 방형 향합은 위아랫면에 사천왕상을 새겼다. 쌍용과 구름, 다양한 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총 4점의 청동 거울, 닭종이로 만든 두루마리부터 비단으로 짠 향갑 주머니까지 부처님의 사리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우리 조상으로 말하면 산소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상에 가서도 쓰이시라고 금은 보화도 넣어드리고 돈도 넣어드리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때 신도들 또는 불제자들 누구든 간에 그 탑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자기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만들었거나 또 그 소지품을 거기다가 넣어 드림으로써 자신의 그 공양의 지성, 정성을 표현을 하는 거죠. 1970년 해체 수리 작업 당시 발견된 부처님의 사리는 석탑에 돌려놓았다고 한다. 사리 장엄구는 후대를 위해 박물관에 모셨으나 팔각 구층 석탑은 천년 세월 부처님의 사리를 품어온 부처님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고려인들로부터 이어진 그 천년의 섬김은 지금도 매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팔각 구층 석탑의 아름다움에 향기를 더하는 것은 마치 한 쌍의 예술 작품처럼
석탑 앞에 앉아 있는 석조 보살 좌상이다. 탑을 향해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공양하는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하체에 비해 상체가 크다. 아래에서 보는 우리의 착시 현상을 감안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묵묵히 내려다보는 팔각 9층 석탑. 그 앞에 고대 인도의 관습처럼 자신을 낮춰 한쪽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하는 석조 보살 좌상. 이 둘은 한 쌍의 조합이다. 이런 방식의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경전 중에 하나가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보통 법화경 그렇습니다. 그 법화경에 보면 그 약왕보살이라고 해서 약왕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처님을 향해서 약왕보살이 서원을 하는데 맹세를 하는데 내 몸을 다 태워서 소신공양 응? 다 태워서라도 그 부처님께 그 정성을 바칠 만큼 나는 부처님을 믿겠사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온몸에 향기나는 기름을 붓고 소신공양했다는 약왕보살을 재현한 석조보살 좌상의 원본. 오늘도 법공양을 하고 있는 듯하다. 탑 앞에서 자신의 두 팔에 향유를 붓고 7만 2천 년 동안 두 팔을 태워 부처님의 사리탑을 공양했다. 그 끝없는 정진과 몸을 태우는 법공양으로 중생의 몸과 마음에 깃든 병을 고쳐주는 약왕보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월정사 석조보살 좌상에 깃들어 있다. 어느 면에서 바라보아도 매번 다른 느낌이 든다. 뜨거운 불길 속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평온함과 복스러운 볼에 도톰한 입술로 표현된 부드러운 미소. 천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는 석탑과 석조보살의 우아함을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최고의 예술이라 말하기도 한다. 사실 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지역이 고려시대 지방인데 고려시대 최고의 예술이 나타나는 이 보살상이 아마도 그 고려에서 가장 뛰어난 조각 장인이 이곳에 월정사를 위해서 불교 조각상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중앙에서 먼 곳인데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불교 조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오대산에 갖고 있던 문수 성지로서의 그 역할이 계속 계승되고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태백산맥에서 가장 완만하고 부드러운 흑산, 오대산. 금강산을 그리러 가던 단원 김홍도의 발길을 멈추게 했던 오대산의 향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년 동안 오대산과 월정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만약 우대산에 들어섰다면 꼭 월정사의 향기를 느껴보길 권한다. 그곳에는 오늘도 천년 동안 향유를 온몸에 바르고 제 몸을 태워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야광보살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기도를 끝없이 들어주는 부처님의 석탑이 있다. 조용한 그 울림은 종교가 달라도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것을 몇 가지만 들려할 적에 가장 먹고 사는 것의 뿌리는 쌀이에요. 쌀. 생각의 뿌리는 불교예요. 이 두 개를 빼면 우리나라 문화는 없어요. 우리 믿음 그 삶의 기저 속에는 이 불교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을 진짜 잘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더욱더 의미 있게 안 믿는 사람도 이 자체가 우리 민족의 혼이 실린 문화라는 걸 알고 잘 보존하고 이해하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마음의 달을 선사하는 월정사. 평안의 선물을 받고 싶다면 오대산의 향기를 따라가 보자.